그러니까 심장은 잠시도 멈추면 안 된다. 저희가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멈추는 시간에 따라서 심장에는 어떤 손상이 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그 맥박이 한 4초에서 7초만 쉬더라도 우리가 깜빡해요. 깜빡 정신을 잃죠. 넘어진다든가. 그런데 이게 한 5분 정도 지나면 뇌의 손상이 시작돼요. 뇌의 손상이 시작돼요. 5분에 벌써. 12분 내지 15분 되면 완전히 뇌가 세포가 죽어요. 아이고. 그럼 살아나더라도 의식이 없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발견 즉시 환자가 쓰러졌다 그러면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심폐소생술. 이거는 정말 온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 돌연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저기 이용식 선생님은 되게 빨리 가셨나 봐요. 얼마나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담이 온 것처럼 등에 내가 담이 왔나 이런 증세도 있대요. 근데 저는 담이고 뭐고 없이 그런 통증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누르고 막 쥐어틀고 그냥 숨을 못 쉬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저앉고 말을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나 혼자서 와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뭐 엄청났죠. 아, 저희 어머니는 창원아 나 체한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선 약으로 뚫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신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바로 쓰러졌어요. 사람마다 이 통증이 다 틀린가 보죠. 그렇습니다. 오는 데가. 예. 네. 어떤 모습으로 주로 오나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다양한데 아까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체한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고 아까 이용식 씨처럼 통증이 굉장히 막 찌르듯이 답답하고 터지듯이 아프고 대부분 느끼는 거는 답답함. 뭐가 억제는 기분. 그리고 돌로 눌리는 기분.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부분 공통이 이렇게 해요. 이런 자세를 취해요. 이 펴지지도 않고. 예. 허리를 못 펴.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100%예요. 근데 이 통증이 배로 복부로 가서 답답할 수도 있고 또는 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 분은 치아까지 아프다 온 분이 이가 아프다고 오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왼팔로 이렇게 통증이 뻗쳐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뒷가슴으로 뻗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방사통이 오는데 여러분들 감기 앓으실 때 목이 아플 때 귀도 아픈 적이 있죠. 네. 그 귀는 멀쩡한데 왜 아플까요? 이걸 방사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가는 신경과 여기 가는 신경이 그게 올라가서 거의 만나요. 그러면 통증이 뇌에서는 여기 있는 걸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심장의 통증도 여기 가는 통증 신경과 올라가서 만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아픈데 여기도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통증이 좀 그냥 뭐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병원들을 직행해야 되겠네요. 그냥 손 따고 뭐 이상한 거 마시고 뭐 소화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오 박사님 말씀대로 손 따고 뭐 마시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청심환이나 구심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 오셔야 돼요.